하이 스위프트, 안녕하세요. 바이트 데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아이패드 이것만 알면 뽕 뽑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딩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비싼 디바이스죠. 중국산 저가 태블릿들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타 브랜드들의 태블릿들보다 좀 비싸요. 이런 비싼 아이패드를 샀으면 뽕을 뽑아야겠죠? 아이패드는 사실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딩 교육용 앱이라고 하면 스크래치라든지 엔트리를 생각하시죠? 아이패드에는 이 아이패드에만 있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특별한 앱이 있어서 아이패드 가격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아이패드로 들어가기 전에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애플이 만든 언어인데 굉장히 현대적이고 강력한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바의 다음 세대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워두면 유용해요. 이런 스위프트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즉 스위프트 놀이터라는 앱을 만들어서 쉽게 코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앱스토어에서 스위프트로 검색을 하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옵니다. 이미 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픈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자, 이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처음 시동했을 때 화면이고요. 먼저 모드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코딩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딩 배우기 1, 2, 3에서부터, 그리고 도전 과제, 시작하기, 그리고 애플 이외에 다른 코딩 교육 회사가 만들어준 콘텐츠. 여기 보시면, 타사 업체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애플이 직접 만들어준 콘텐츠들이고, 아래쪽은 애플 이외에 코딩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만들어준 코딩 교육 콘텐츠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로봇 같은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먼저 코딩 배우기 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코딩 배우기 1을 보면, 스위프트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의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코딩 배우기 1을 마치고 나면 코딩 배우기 2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선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실제 마인크래프트처럼 여러분들이 월드를 만드는 그런 페이지들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 코딩 배우기 3에서는 앱을 만들기 전 단계의 UI와 관련한 그래픽스라든지 터치 이벤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전 과제에는 센서 아케이드. 이건 아이패드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잖아요. 카메라도 센서고, 마이크도 센서고, 조도 센서라고 해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도 아이패드에는 있죠. 그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여기 보면 코드 머신이라고 있는데요. 저 코드 머신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로봇을, 프랑켄슈타인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네, 설명하는 동안 어느새 콘텐츠가 다운로드 받아졌네요. 코딩 배우기 1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코딩 배우기 1의 첫 번째 콘텐츠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컷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이번에 배울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요. 코딩 시작. 왼쪽 위에 보면 설명이 있고 아래쪽에 코딩을 할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탭하면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쪽이 우리가 풀이를 할 퍼즐입니다. 여기 중간에 바이트가 서 있는 게 보이고, 바이트에 한 칸, 두 칸, 세칸 앞에는 보석이 있네요. move forward, move forward, move forward. 네, 세 칸을 가고 나서 collect gem을 하면 보석을 먹을 것 같습니다. 내 코드 실행. 네, 잘했습니다. 보석을 먹었어요. 처음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서 함수라든지 for loop, 적공 코드, 논리 연산자, while loop, 알고리즘까지. 알고리즘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써서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까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퍼즐까지를 여기에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걸 알고리즘으로 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개발자 라서 이거 너무 쉬운데? 라면서 while 루프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못 풀었습니다. 안 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콘텐츠를 풀고 나면 그 다음 코딩 배우기 2, 아까 설명한 코딩 배우기 2를 하셔도 되고요. 코드 머신이라는 콘텐츠에 들어가 보면 인크레더블 코드 머신. 네.
엄마가 맥 플러스예요. 맥힌토시 플러스. 엄청 옛날 맥이죠. 저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눌러볼까요? 로봇이 켜졌어요. 머신에 일부 부품이 없는 것 같네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셋 아이템에 점 기어. 아, 이런 식의 문법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 배우기 1, 2를 공부하고 오셔야지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오, 팔 같은 게 나왔어요. 아닌가, 머리였네? 네,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여섯 가지 부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코드를 사용하면 새로운 부품으로 조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팔도 만들어주고 다리도 만들어주고. 아, 네. 이런 걸 원했나요? 코딩 시작. 네, 여기 보면 용수철은 뭘 더하면 될까? 어떤 재료를 더하면 철사가 만들어질까? 네, 여기 장비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장비들이 나오고요. 장비들을 하나씩 다 갖추고 나면 댄스,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모자라든지,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눈, 몸통, 왼팔, 오른팔, 다리, 이렇게 여섯 가지를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셋 아이템에서 코드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메탈과 클로스가 있어요. 철과 천을 합치면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뿅. 아, 철사가 찾아졌네요. 축하합니다를 가볼까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콘텐츠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나만의 인수를 전달하고 루프를 사용하여 머신을 완전체로 복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래요. 증강현실이라든지 암호, 배틀쉽, 벽돌 깨기 게임, 미로 풀기, 소리 그리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템플릿, 시작하는 템플릿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롯에서 만든 드론이라든지, 네, 스쿡이라고 하는 음악 로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롯까지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네, 중급자. 네, 페롯 에듀케이션이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열기. 여러분들에게 드론이 있다면 그 드론을 가지고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코딩 도전을 좋아하시나요? 네, 페롯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단지 로봇을 판매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 교육을 할 수 있어 라고 코딩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정도 수준의 코딩 교육 콘텐츠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건 플레이그라운드 밖에 없다. 네, 여기서도 커넥트 드론, 드론과 먼저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 찾고 있지만 없어요. 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만 잘 활용하시면 아이패드를 통해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수준 높은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딩 교육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아이패드에서 제공하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최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애플이 혼자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코딩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자기들만의 코딩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코딩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성도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로 코딩을 배워서 직접 한번 플레이그라운드 콘텐츠까지 만들어 보길 권합니다. 애플은 WWDC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죠. 전세계 개발자 행사예요. 이 행사에 플레이그라운드 북 콘텐츠를 잘 만든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짜리 행사에 참가비와 숙박비가 한 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 400만원 정도 수준의 장학금 외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스위프트를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스위프트 아이를 구독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부쩍 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keep going. Swift high.